도로 공사 현장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노동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 차량이 공사 중이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50대 작업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새로 개설하는 도로가 아니면 차로 전체를 통제할 수 없어 작업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시설이라고는 공사를 알리는 표지판과 차로와 현장을 구분하는 고깔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이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공사 근로자는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 이용을 책임지지만 항상 위험과 함께한다는 인식 때문에 감사함보다는 위험하고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반디. 반디는 근로자 인식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제품으로 안전판, 안전조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판은 센서를 통해 공사 현장으로 위험하게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해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조끼에 알림을 줍니다. 안전조끼에는 주변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버튼과 LED가 부착되어 있어 공사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줍니다. 후면에는 근로자들의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LED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만들었습니다. 어깨에 부착된 LED와 스피커는 안전판에서 수신받은 전방의 차량 거리에 따라 상황별로 작동합니다. 위험하게 접근하는 차량의 접근 거리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함께하는 도로공사 근로자. 그들이 가는 길을 반디가 함께하겠습니다.